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도큐멘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뉴 도큐멘트 메뉴에서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1, 페이싱 페이지스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 탑은 18, 버튼 역시 18, 레프트 12, 라이트 1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내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줌 툴로 실제 크기의 안내석 위쪽이를 드래그하여 확대한 후 기준선을 드래그하여 교차 지점 기준점이 0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오른쪽으로 3mm만큼 지점에 위쪽에서 기준선을 드래그하여 역시 3mm 지점에 정확히 갖다 놓습니다. 3을 입력해서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윈도우 화면으로 맞춘 후 실제 크기의 안내선 오른쪽 아래를 줌 툴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183 지점 위쪽에서 기준선을 드래그하여 258 지점에 가이드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위쪽을 확대한 후 라인 툴을 클릭하고 안내선 부근에 5mm 길이로 재단선을 정확한 곳에 놔두겠습니다. 역시 라인 툴을 클릭하고 5mm 길이로 기준선을 정확한 곳에 놓겠습니다. 두 재단선을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왼쪽 위를 확대하고 컨트롤 V로 붙여놓은 후 회전한 후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모서리에 재단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01.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 왼쪽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이때 화면 상단에서 기준점을 왼쪽 상단으로 잡고 X는 0, Y는 0, W 186, H 261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외곽선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러를 클릭하여 왼쪽 위의 안내선 교차 지점부터
오른쪽 아래의 안내선 교차 지점까지 들어가여 사각형 틀을 그려넣습니다. 다음으로 줌툴로 아래를 확대하고 텍스트 툴을 클릭한 다음 들어가여 자신의 B번호를 적습니다. B번호를 들어가고 글꼴은 도듬 크기는 10포인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재단선의 끝과 정확히 일치하여 맞춘 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01.indd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인디자이 작업을 마치겠습니다.